나이스.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좀 더 날것의 리뷰랄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선물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브랜드 옷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시작해보는 날것의 언박싱. Stalkers. 아, 이거 다들 너무 뜨거나. 저를 따라나와봐. 쓰지 마. 제가 내돈내산 추천을 해서 썼던 요 헬로치크 제품이에요. 이게 마스크에도 뿌리고 베개에 저는 많이 뿌리고 자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제품 측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로즈 향인데 은은한 장미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향이 좋아서 뿌리기도 합니다. 소독도 하고. 감사합니다. 요거 벌써 몇 번 입었어, 사실. 주황 옴므의 바시티 자켓이에요. 요게 작은 사이즈인데 오버하게 나와서 제가 입어도 귀엽더라고요. 요렇게 자주 입고 댕기고 있습니다. 바시티 자켓 중에 뭔가 탄탄 빳빳한 제품들도 많은데 제가 그걸 잘못 입으면 엄청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 제품은 딱 어깨 라인도 드럽되고 뭔가 각이 서는 느낌은 아니라서 날씬해 보여서 사실 좋습니다. 이것도 선물이었어! 유니스 디자인의 체커보드 팬츠. 궁집자님과 커플로 저희 팀원들까지 챙겨주신 제품인데요. 진짜 편해서 출근복, 전투복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있어! 요 제품도 폭신폭신하니 제 추천 제품으로 잘 입고 잘 신고 댕기고 있어요. 그리고 슬릭앤이즈에서 저희 팀원들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난 안 보내줬다. 로키 자켓이랑 윈터 로키 팬츠 받았죠? 다들 그래서 전투복, 출근복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왜 나 안 줬지? 나는 세팅! 윈터인! 다음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라더스의 영롱한 더비. 요게 퀄리티도 좋긴 한데 통창이어서 그래서 요걸 빨리 덧대가지고 신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니트 추천편에 후브스 니트가 가격 대비 개 좋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당당하셨는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민초다, 민초. 저는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서 그냥 지금 티셔츠 위에 입었는데 거슬릴 데 없고 도톰하니 좋습니다. 잘 입을게요. 다음은 Halfway Native이라는 브랜드예요. 자세히 보시면 코듀로이 자켓인데 이렇게 포켓도 들어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지 데님이랑 매칭하면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자, 바꿔봐. 요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을 보내주셨으나 제 사이즈가 아닙니다. 요 제품도 보내주시고 집업 제품도 있는데 아, 나 근데 오늘 회색 티셔츠라 겨땀 파티 할까봐 걱정되는 거 알지? 아! 다음은 아카이브 볼드. 제가 요 제품으로 골라봤어요. 나는 관중이니까 아무도 왜 반응을 안 해줘. 아니 되게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입고 진행하면 진짜 겨탄 파티한다. 이렇게 한 거 맞지? 맞겠지?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번에는 무파사님 아시죠 여러분? 무파사님께서 진행하시는 펀치 드렁크 파티즈의 제품들이 나왔다고 보내주셨어요. 크롭한 기장감에 어깨랑 여기 뭐야 가슴통이 엄청 넓게 나왔어요. 요 후드도 보내주셨는데 재활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퍼프 디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 입으면 계속 만질 거. 요것도 입어봤어요. 이거 귀엽다. 오이. 개인적으로 스웨류 하면은 이제 떠오를 브랜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띠가 왔어요. 머리 풀었어야 되는데 귀여운데? 이거 하면 또 기겁하겠다. FW 트렌드 중에 발라클라바 있잖아요, 여러분. 발라클라바가 너무 귀엽게 나온 거야. 후드가 잘못된 거지! 후드가 잘못한 거 같아. 여러분, 근데 발라클라바 꼭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야? 아, 근데 이거 그거 있더라. 이렇게 조일 수 있어. 아무튼 겨울 시즌 약간 악세사리템으로 목도리 치르신 분들은 발라클라바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또 우리 궁집자만 파티하게 생겼네. 이번에는 애니타임 로릭이라는 브랜드에서 새로운 코듀로이 모자가 나왔나 봐요. 정말 깔별로 다 보내주셨는데 나는 앞머리 때문에 이거 약간 아니 앞머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앞머리 때문이야. 아니야. 여기가 엄청 깊지 않은 스타일? 이 정도면 깊지 않은 건가? 그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딱 적당한 건데. 저는 모자도 좋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향망? 이게 진짜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토커즈 5장에 걸어놨습니다. 이게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이쁘게 잘 쓰겠습니다. 다음은 어떡해!
모자 파티야. 화사한 색감의 모자들도 보내주셨어요. 카네라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건 되게 얇네. 어머, 깊어. 아닌가? 이건 또 내가 체크하면 안 되고 그대가 체크해봐야 되나? 저도 58호. 오빠는 몇 호야? 바로. 이거 엄청 깊고 층도 진짜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큼한 컬러감도 저희가 스토커드 옷장에서 잘 활용 가져가네요. 네, 활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트너스 데님들인데요. 제 사이즈로 보내주셨습니다. 신나 신나. 그래서 저도 포트너스 오우너. 아무튼 이 편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만담감이 편해요. 포트너스 못 참지.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아, 망했어. 이 제품은 더 코드라는 브랜드의 살짝 레이어드 룩 연출하기 좋은 건데 제가 지금 짧은 건 입어서 그런데 어? 이쁜데? 사이즈를 여쭤봐 주셔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받아봤어요. 나일론 팬츠랑 연출하면 되게 힙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궁스마 쭌스가 입으면 언더붑? 이거 되게 간절기에 이렇게 툭 걸치고 나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입을게요. 마지막은 에스피오나지에서 박스채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엄청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보니까 사이즈가 다 라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입어야지.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 나 정수리만 출연해도 되니까. 나는 바시티. 그래서 이렇게 팔 부분이 가죽으로 된 걸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설명을 그러면 너무 잘 맞고 셔링이 들어가서 너무 이쁘게. 제가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프리마 버킷 그런 느낌인가? 아빠는 바시티 가죽 이런 거였는데 나일론. 저희 크기 172거든요? 근데 저한테 기장감독 한 거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데님에다 바시티 입으니까 나 대학생 같다. 대풍학권. 스타커즈.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선물 언박싱을 했는데요. 여기 영상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나 브랜드들도 사실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제품들 다 입어보고 잘 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물 영상으로 좀 다양한 브랜드를 여러분들께서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선물들이 쌓이면 이런 선물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옷 입어볼 사람! 저야!